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욕기 강의 설교 시리즈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욕기 3장 1절과 11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아무리 절망이 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나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절망에 빠지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절망에 빠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투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불행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절망하며 한동안 캄캄한 골짜기를 방황하게 된다고. 이것이 욥의 대답입니다. 욥기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강점, 좋은 점은 한마디로 솔직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서두에 욥이 순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지만은 그렇게 믿음 좋은 욥이라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여러 가지를 꾸민다든지 그의 좋은 점만을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를 숨김없이 그대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상처입은 감정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욥이 입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얼마나 힘없이 흔들릴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욥기서의 매력이 있고 강점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 정신적으로 어떤 위기를 겪게 되는가? 또 그 감정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그리고 그가 당한 고통 속에서 가장 그를 괴롭히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욥은 매우 자상하게 그리고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성경 가운데서 욥만큼 우리에게 훌륭한 스승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역경을 만난 형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이 예상하지도 않는 어떤 역풍에 휘말리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욥의 가슴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이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배워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6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시카고 대학교에서 일하던 엘리자벳 쿠블러 로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얻은 결론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사형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의 연구 결론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한다고 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의사가 오진했어.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하고 부정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분노를 터뜨린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멀쩡한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 하고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남은 여생 주님 고쳐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협상을 한대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합니다. 일종의 우울증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로 바뀐다고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 욥기서 전체에서 욥이 입을 열고 털어놓는 말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장장 20장이나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그 형식은 자기를 비판하고 훈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답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말 전부를 종합해 보면 마치 병원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한테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심리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절망합니다. 그 다음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고독을 외칩니다. 또 깊은 우울증,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러기처럼 외마디로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욥기서를 볼 때 기복이 대단히 심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망으로 깊이 빠지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체념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걷잡지 못하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걸어간 이 정신적인 고통의 순례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그와 우리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에서 매우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우선 먼저 그는 절망합니다. 그가 얼마나 무서운 충격을 받았는가는 한동안 말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도 닫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일 만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그가 입을 열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그가 어두운 절망 속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절망은 막연히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하는 어떤 충동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후회하고 가슴 치는 절망이니까 그 절망 이상 더 큰 절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기 존재의 시작을 저주하는 것, 이것만큼 참 기막힌 절망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욥이 당한 절망은 그 밑바닥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3장 1절을 2절을 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유명한 어찌하여의 독백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네오미가 나올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황이 나로 빨개하였던가? 얼마나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넘어가면 유명한 거기서는 하는 독백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끝이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견에게서 놓이느니라.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태 안에서 죽어 생명을 보지 못하고 끝난 어린 아이들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알지 못하거늘 내가 어찌해서 태어나서 이 모양이 되고 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가 하는 절망을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불신앙의 절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이 없어서 하는 절망이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빠져드는 인간적인 절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은 그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도 이제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은 위기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예외 없이 신앙의 사람이기 전에 가냘픈 풀잎과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덜 인간적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이것만큼 위험한 발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절망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짧은가의 차이일 뿐 끔찍한 일을 당하면 절망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갑자기 자녀의 죽음을 당하면 그 자녀 앞에서 절망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한 기업체가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는 그 심정이 휘청거리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절망을 느끼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뜰에 걸어둔 호롱불이 거센 바람이 불면 불은 꺼지지 않지만은 마치 금방 날아갈 듯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생고의 거센 물결이 몰아치면 절망으로 한동안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상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큰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마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면서 고통을 안고 절망하고 시험하는 형제를 마치 믿음이 없어 저런다 하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강팍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분노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일종의 반항이요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분노하는 증세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욥처럼 의롭게 산 사람일수록 분노의 격정은 더 거세지는 것을 가끔 저는 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래? 더 나쁜 사람도 다 건재하지 않아? 잘 믿으려고 지금까지 애쓴 보람이 이것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하늘을 향하여 막 주먹을 휘두르는 이런 분노. 이것을 지금 욥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다는 감정이 분노로 이어지는데 이 지경이 되면 누구나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한번 열었다 하면은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말들이 막 쏟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2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한다 그 말입니다. 욥은 자기가 왜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아무리 궁리를 해도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니 더 억울하고 억울하니 더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견딜 수도 있고 또 참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묵묵히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모르면 뭐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더 사람이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더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울분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욥의 심정이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니까 욥이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꿰뚫어보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마치 구름 덮인 하늘을 쳐다보듯이 저쪽에 일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왜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찾아왔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러요. 자식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건강 잃어버리고 아내가 도망치고 하는 끔찍한 일들을 당하면서 그 일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일치시켜보려고 무척 몸부림을 쳤지만은 다 헛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불행을 신앙으로 해석해보려고 밤낮없이 고심을 했지만은 해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이 겪는 고통의 본질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오늘날까지 찬양하고 경배하신 하나님, 경배드린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끝까지 신실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참 믿을 만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속았다는 기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것이 자기 마음에 원망이 치밀러 오르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뭐 하나님의 어떤 벌을 조금도 받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지 않지만 가정이 그처럼 쑥밭이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해야 될 만큼 무슨 죄를 범했다고는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사가지지 않았습니다. 9장 17절 18절 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얼마나 한맺힌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꺾었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숨도 쉬지 못하게 괴로움을 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당신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는 소리죠. 일반적으로 보면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욥의 분노가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남달리 애를 썼던 사람일수록 공경을 당하게 되면 비슷한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가슴에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 그의 표정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여집사님이 갑자기 남편을 잃고 나서 저를 붙들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조용하게 부드럽게 하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의 남편처럼 그렇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드문데 왜 그런 사람이 젊은 나이에 먼저 죽어야 합니까?
그 말 배후에는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도무지 이거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요 하는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40대 후반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자 자녀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두째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해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서울 농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하면서 복음 하나 전하려고 지금까지 애를 쓴 우리 아버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하고는 주먹을 휘둘렀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비정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신앙이 없어 그렇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수준 이하의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욕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화를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인간이기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다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잠잠히 수긍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인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역이당한 영적 침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에서 밀려오는 공포,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이런 감정들이 합병증을 일으키는 증세가 바로 영적 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아버립니다. 기도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체념을 하게 됩니다. 자기처럼 불쌍하고 불행하고 무가치한 사람은 이제는 살 가치조차 없다고 하는 자학 증세를 일으킵니다. 옛날이 그리워지면서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다른 데서 오는 고통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이면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식욕을 잃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며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절제가 되지 않아 눈물은 자꾸 나오고 죽고 싶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자살 충동이 간간이 괴롭히는 그야말로 아주 무서운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우울증이라고도 하고 침체라고도 말합니다. 17장 15절 16절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끝장이다 하는 소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29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것 같이 되었으며, 다시 말하면 옛날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았으면 하는 말이죠. 30장 20절에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후보보시기만 하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지 않고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공허감과 고독감을 견디지 못하는 심정을 지금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우울증에 깊이 빠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역경이 금방 가시지 않고 오래 계속이 되면 믿음과 관계없이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고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게 됩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이 고난 중에 겪었던 정신적인 갈등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지닌 인간적인 일면을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욥 하나만의 경험이요, 욥 하나만의 어떤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진통이라고 해야 합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저술가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아마 20세기가 내어놓은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50대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가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은 바로 욥이 겪었던 정신고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고 그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글 중에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오늘 밤도 엄청난 슬픔이 다시 터졌다. 실성한 말들, 격렬한 분노, 원망스러움, 불규칙적으로 위가 울렁거리는 것, 악몽 같은 비현실성, 범벅이 된 눈물, 슬픔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의 슬픔을 떨쳐버리면 또 다른 슬픔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끝도 없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반복된다. 내가 끝없는 원을 따라 빙빙 돌고 있는 것일까? 욥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욥이 고통을 헤치고 나간 과정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놀라고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을 해도 믿음의 밧줄에 매달린 채 절망을 하는 욥을 봅니다. 7장 16절에 제가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랑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살고 싶어하지 아니할 만큼 절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분초마다 자기를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아침마다 자기를 시험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계신다는 믿음을 내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아무리 절망을 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 반항을 해도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7장 12절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뭐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왜 눈을 돌리지 않고 나만 쳐다보겠어요? 하는 말이죠. 화가 나서 못 견뎌도 하나님이 자기를 꼭 지키고 보고 계신다는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욥기서가 고난의 성경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욥이 잘나서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욥이 알든 모르든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손을 꼭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또 하나 참 감격스러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 가서는 욥이 오르게 된 정상이 어디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16장, 17장에서 소망의 조그마한 불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9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소망의 불꽃이 환하게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16장, 19절을 잠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보인? 보인이라는 말은 옹호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나의 변호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배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이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망의 자리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19장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19장 25절 26절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외우면서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욥기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가주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서 구속자라는 말은 가족의 권리 이행자라는 뜻입니다. 가족 중에 어떤 일로 한 사람이 살해를 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족을 죽인 원수를 찾아서 복수해주는 사람을 일컬어서 여기서 말하는 구속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은 몹시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살아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시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가 땅 위에 서시는 그날, 내가 이 가죽 벗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장 3절 5절 보면 욥은 이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얼마나 안달을 하는지 모릅니다. 23장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찾을꼬?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소망의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들어도 좋다. 저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해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욕하고 멸시해도 좋다. 저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해 몸부림치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실 것이다. 사람은 다 소용없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아무리 어려움이 심해도 참고 견디자. 끝까지 감수하자.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세상의 미련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리라. 하나님만 바라리라 하는 심정을 우리는 욥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나서 뭐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욥은 괴롭고 슬플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늘 오해했습니다마는 실은 하나님은 그를 도우고 계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뒤에서 밀어주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 고백한 말이 진리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확실히 우리 하나님은 욥을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정금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을 당하면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라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버리지 않도록 고통 중에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슬픔을 못 이겨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침체에 눕혀서 홍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외기러기처럼 울부짖는 캄캄한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우리 눈을 씻어주시고 점점점점 높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장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한 것은 진리입니다. 시편 39장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결국 끝에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슬퍼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몇 사람만 교제를 하니까 전부를 못 보시죠. 저와 같이 전부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너무나 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하는 의문이 저에게도 항상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잃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져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울증에 빠져 헤매기도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경험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약한 점을 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고통이 견디기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우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믿음의 밧줄에 꼭 매달아 놓고 계시지 그 밧줄을 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뒤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를 점점 밀어내고 계신다는 것, 결국은 저 높은 정상에 오르도록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이 극해도 그 고통 앞에 못 꿇는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느 자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신 분이 계시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88년도에 부부가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하고는 부부가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깨가 쏟아지는 행복감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부가 믿음이 좋았는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할 수만 있으면 다 참석하고 또 교회에 있는 어느 부서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정말로 꿈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도 교회 근처에 있는 서초동에다가 샀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회 가까운 데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다가 참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좀 앞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시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기를 싫어하더니 나중에는 세상으로 점점점점 그 발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을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부인을 보고 이혼하자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부인이 항거하자 그러면 한 집에 살아도 너와 나는 별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반이 되도록 한 지붕 아래에 있으면서 별거 생활을 하는 기가 막힌 고통을 이 부인이 겪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이나 다름이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키도 빼앗아갔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방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역경에 휘말려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고통은 너무나 커서 주님께 감당 못하겠다고 부르짖기도 했지만 주님은 은혜 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셨어요. 욥이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저의 고난을 보게 하심도 감사해요. 그러나 지금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해시켜놓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주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잘못된 길을 떠나서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와서 주님께 찬송하길 바랄 뿐이에요.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라 하는 대로 이 고난 견디며 이 가정 지키며 살겠어요. 여러분, 이 편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욥기서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 한 지붕 아래에서 부부가 별거 생활을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편을 돌이키시고 가정의 평안을 다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발견하죠. 이 자매에게서 믿음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고통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 하나님은 이럴수록 나에게 믿음 주신다.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나를 밀어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정금같이 단련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유를 잘 몰라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고통당하는 모든 보상을 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욥이 말한 것처럼 저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모든 의심점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살았는지 내가 대답해 주마. 내가 왜 그렇게 남편을 일찍 잃었는지 내가 대답해 주마. 내 자녀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겪도록 했는지 내가 대답해 주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았지. 그거 다 내가 이유가 있어 그렇게 했다. 내가 이제 대답해 주마. 여기 앉아라. 나의 대답 들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이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욥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고통당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욥도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 두 가지만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 찬송가가 지금 우리 기쁨으로 찬양에는 빠졌네요. 전에 제 1권에는 그 찬송가가 있었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시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욥이 가졌던 믿음과 소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2절에 이곳에서 못다 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수많은 내 계획에 왜 구름이 덮였던지 왜 내 노래 끝였던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던지 왜 내 희망 깨졌던지 높은 게서 이해하리.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네. 눈물 없이 베린 휴베린이 게서 정령 이해하리. 내 손 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훗날 끝뜻 이해하리. 욥의 믿음과 신앙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죠.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험한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 이런저런 슬픔을 얼마나 자주 당하는지 우리는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이유를 몰라 몸부림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망스러워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서운 침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만, 오늘 욥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이 커도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고통이 크고 아무리 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일, 이 세상에서 소원대로 되지 아니한 일, 내가 예상하지 아니했던 여러 가지 불행을 겪는 것 다 우리가 설명을 듣지는 못하지만, 욥처럼 저 하늘나라에서 나의 구속자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소망 갖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소망 갖고 찬송하면서 요만 세상 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